8만 원에 8만 원씩 쳐가지고 그냥 줘. 여기 첫 분이라니까.
그리고 사진에 대해서 백마고지 전투에서 사망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백마고지 유령비입니다. 맨 위에 탑신에 이거 비가 있고 소 밑에 기단부에는 전부 844개의 돌이 그 기단을 이루고 있어요. 저 돌도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 844분의 그분들의 그 돌 하나하나가 그분들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앞에는 이 돌아가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들이 모두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당시에 그 백마고지 전투의 유래라든가 그런 그 간략한 설명이 있고, 또 이 앞에 계신 분은 당시 백마고지 전투를 지휘했던 우리 국군 제9사단 사단장님과 두 분이 쓰시던 육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전시물들은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서 중공군이 실제로 사용했던 그런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은 여기 그 동판이 보이죠? 이 구조를 만드는데 여기 들어간 이 철제가 실제로 백마고지 전투에 쓰였던 탄피, 그 탄피들을 모아서 그 탄피를 녹여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당시 백마고지 전투를 지휘하신 그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좀 이끌어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사단장이 되실 때 나이가 29이었어요. 그리고 백마 부사단장 취임하실 때가 31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 군의 요직을 전부 거치시고, 국군 참모총장까지 거치셔가지고, 1966년에 불과 45살에 아주 이른 나이에 들어가셨어요. 육선한 처음에 중장 진급할 때, 그때가 29살. 그리고 소장 진급 해가지고 부사단장이 됐을 때가 31살입니다. 요즘 같으면 도저히 상상 못할 그런 초고속이죠. 저기 기념관 서방인데요. 여기는 그 1952년 그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그 열흘 동안 엄청난 그 전투에 그 날짜별로 그 차수별로 전투 내용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당시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 기관총 포신이 이렇게 휘일 정도로 발아가지고 휘일 정도로 엄청난 전투가 있었고, 여기에 있는 그 당시 나옵니다. 이 아군들이 쓰이던 이게 전부 백마고지 그 지피를 건설하면서 그때 현장에서 전부 다 발굴된 유품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그 육단 승용사 이 상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전투에 쓰였던 탄피를 녹여서 만든 겁니다.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백마고지 전투 전승비입니다. 이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은 앞으로 네 개의 돌출, 저 상부에 보면 앞으로 네 개의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 부분은 손을 앞으로 모았을 때 우리 손가락 네 개가 앞으로 나가죠. 네, 이 손가락 네 개를 표시하고 저 뒤쪽으로 또 하나가 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거는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양손을 모아서 조국 통일을 기념하고 있는, 염원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백마 세 마리가 부조가 되어 있어요. 저 백마는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던 우리 그 백마 구사단 28, 29, 30년대 그 3개 연대를 상징하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좀 구조가 있는데 특이한 모양이 있다고 나왔고, 큰 부분이 있죠. 얼굴이요. 머리도 없고 손목, 발목 다 없네요. 생겼죠? 네. 이 돌이 제주도에서 왔을까요? 아니죠? 예. 이 돌이 철원돌입니다.
철원에 이런 들이 있는 거 처음 보셨죠? 네. 구멍이 네. 왜 이렇게 나 있어요? 통화래요? 아, 네, 이게 바로 우리 철원이 잠시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철원 평야가 전부 돌멩이 하나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철원 평야 밑바닥에 전부 돌이 한 장이에요. 전부 이런 돌입니다. 용암대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네. 이 철원 평야 밑에 바닥 자체가 전부 그 옛날에 용암이 흘러서 생긴 현무암이 굳어서 생긴 그 전체가 한 장짜리 현무암입니다. 철원 전체가. 이 앞에 있는 논들이 전부 다 평평하죠? 네. 저기 논이, 다른 데 가면 논이 높낮이가 있는데 철원은 전체가 다 논이 이렇게 평평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이쪽에서 좌쪽 오른편에, 여기서 한, 한시 방향쯤 보시면은, 좌쪽에 약간 울룩불룩한 산 있죠? 멀리 안개 속에 예, 잠깐. 예. 저게 그, 북한 평강에 있는 낙타봉입니다. 아. 저 낙타봉인데, 그죠? 낙타고지 저 뒤편에, 저기서 낙타고지 뒤편으로 한 4km 정도 가면은, 거기에 오리산이라고 있어요. 오리산이 해발 한 350 정도 아주 나지막한 산인데, 이 철원 평야 전체가 지금은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벼가 심어져 있지만은, 한 50만 년 전에는 이게 전부 다 골짜기였어요. 저 앞에 조그만 산봉우리 보이죠? 거기서부터 밑으로 전부 이 깊은 골짜기가 돼 있어가지고,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깊은 골짜기로 돼 있었는데, 50만 년 전 어느 날, 저쪽 오리산이라는 곳에서 화산이 분출을 했어요. 화산이 분출을 했는데, 이 화산은, 우리가 보통 세인트 헬렌이나 이런 데서 보는 화산처럼 하늘로 연기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막 위에서 비처럼 또 쇠설레가 맞긴, 쏟아지는 예. 그런 화산이 아니라 조용한 화산이에요. 용암만 흘렀겠네요. 네네. 땅에 길게 찢어진 그 분화구 사이로 용암만 엄청나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저 끝에, 맨 끝에 그 산이 안 보이죠? 저기가 북한에 있는 평강고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흘러나온 용암이 평강 쪽에는 평균 200m가 쌓였어요. 그리고 이쪽 지방에는 평균 100m 정도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 철원 평야 전체가 불바다였죠. 용암이, 시뻘건 용암이 전체를 다 덮었다가 얘네들이 식구나 천천히 오랜 기간 동안 식으면서 그 위에 흙이 쌓이고 쌓여서 생긴 것이 지금 이 철원 평야입니다. 그래서 철원 평야 전체가 돌 한 장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지금 돌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어디든지 한 길만 파면은 제 키만큼만 파면은 그 밑에는 전부 이 돌이 나옵니다. 그 돌 위에 흙을 살짝 덮은 게 철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이 돌덩어리가 철원 용암대지고 그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생긴 게 철원 평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백마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11시 방향으로 보시면은 나트막한 산 위에 건물이 하나 보이죠? 성처럼 생긴 건물이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백마고지가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이곳은 백마고지 전접비입니다. 저 앞에 있는 고지가 바로 백마고지가 되겠습니다. 해발 365m인데 지금은 저렇게 숲이 우거졌지만은 당시 전투에는 이 산에 나무라고 한 그루도 남아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 산에 요 나지막한 산에 포탄이 무려 27만 4천 발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산 전체가 전부 다 불타고 산 위에 있는 흙들이 전부 뒤집혀서 그 맨살이 나온 거예요. 그럼 산이 다가서 작아졌겠네요. 산이 1m가 높이 그러니까. 1m가 날아갔어요. 그렇죠. 네. 포탄이 27만 4천 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 산이 마치 하얀 말이 누워 있는 것 같이 생겼다. 그래서 영어로 화이트 호스 힐이라고 그래요. 백마고지 화이트 호스 그게 바로 하얀 말이 누워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해서 그 화이트 호스 힐이라고 하고. 자, 또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은 이 뚝방이 길게 보이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근데 여기 뚝이 쭉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 바로 앞으로 논과 논 사이에. 여기서 보이기에는 아주 나지막한 제방으로 보이죠? 네. 근데 저게 저쪽 너머에서 이쪽으로 보면 저게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저거는 바로 그, 우리 6.25 때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에서 쳐내려 왔잖아요. 그 당시엔 여기가 북한 땅이었어요. 북한 땅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난지도 몰랐다고 그래요. 밤이 되면은 달구지에다가 군인들, 인민군들이 뭐 무기도 싣고 밤이 되면 탱크가 전부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총,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도 총 쏘는 소리 한 방울 못 들었어요. 왜 그랬느냐? 저 남쪽에서부터 한 25km 정도 남쪽에서, 그 당시 38선이 25km 정도 저 남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저 밑으로 전부 다 밀고 내려갔지, 한 번도 우리 국군이 이쪽으로 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원래 원주민들은 총소리 한 방울도 못 들었, 한 방울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을 불과 3일 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걸음 빠른 사람이 3일을 걷째도 3일 만에 못 들어갈 거예요. 왜 그렇게 3일 만에 서울까지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때 북한에는 탱크가 있었어요. 탱크가 한 300개 돼 있었는데, 우리 한국군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탱크 한 대도 없는데, 탱크가 몇백 대가 밀고 내려가니까 우리가 당할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3일 만에 뺏겼습니다. 3일 만에 뺏겼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서울이, 서울도 오신 분들 있잖아요. 꽤 거리가 꽤 멀잖아요. 한 80km 90km 돼요. 예, 요걸 3일 만에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북한의 탱크가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지막한 제방처럼 보이지만은 저 건너편에서 보면은 높이 5, 6m짜리 콘크리트 장벽이에요. 콘크리트 수직벽이 있어가지고 탱크가 넘어오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올려면 올 수 있겠지만은 이걸 부수고 해체하고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겠죠. 그래서 우리가 6.25 때 탱크에 그 한번 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탱크 방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79년에 만들어가지고 79 방벽이라고 부르거든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군인들이 만들었어요? 우리 군인들이 만들었죠. 근데 이걸 또 북한에서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함락됐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예. 동서독이 베를린이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눈이 한 번도로 쏠렸어요. 여기 분단국가, 마지막 분단국가인데 한국이 어떻게 될까? 근데 북한 애들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퍼돌린 겁니다. 전 세계에 퍼돌려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남조선에서 이렇게 장벽을 막아주고, 콘크리트 장벽을 세워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서로 오가지 못한다. 이건 전적으로 남조선 책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는 알지만은 딴 동네 사람들한테 누가 목소리 크게 먼저 얘기하면 그걸 고지 들어요. 그래서 북한 애들이 이거 가지고 재미 봤어요, 그때. 그리고 저 왼쪽에 보시면은 통일아 평화야 철원하고 그 위에 310이라는 주황색 간판이 보이죠. 그게 뭘까요? 또 오른편에도 이 똑같이 있어요. 310, 311. 저게 1년 번호로 저쪽 강화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쪽 그 동해안 고성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저게 무엇이냐면은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 미군 헬기 조종사들이 우리 한국 지형지물에 익숙치를 않으니까 여기 작전을 하다가 넘어간 거예요. 넘어갈까봐. 네. 넘어가니까 북한에서 아싸 잘돼 따라가지고 대공포를 쏴서 격추를 시켰어요. 그래서 비행기들이 실수로 넘어가지 말라고, 실수로 넘어가지 말라고 요 선 넘지 말아라 하고 만들어 놓은 월경 방지 표지판이에요. 저게 바로 북한에 있는 고암산이에요. 고암산. 고암산. 저 고암산이 왜 유명하냐면은, 당시 이 철원평야에, 철원평야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철원평야가, 이 철원이 왜 중요하느냐, 곧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철원평야를, 바로 이 철원평야 때문에, 이 백마고지, 그 옆에 공작새, 공작새 고지, 그 너머에 허설머리 고지, 이쪽에서 엄청나게 큰 전투가 있었거든요.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 바로 이 철원평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근데 북한에서도 이 철원평야를 뺏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 고암산에서 직접 김일성이가 나와서 철원평야 전투를 지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엔 우리가 이겼죠. 그래서 철원을 뺏겼어요. 김일성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시에 그 김일성이가 저 직접 자기가 와서 직접 그 진두 지휘까지 했는데 뺏겨가지고 분해서 철원평야를 뺏기고 나서 3일 동안 뭐 밥을 안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밥을 안 먹고 울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유명한 그 김일성 고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김일성 고지처럼 6.25 때 또 이 휴전선을 따라가지고 지금 그, 저, 당시 그 전투 지대를 따라가지고 김일성이가 직접 다니면서 전투 지휘를 한 곳이 우리나라에 전부 14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철원 평야가 왜 중요하냐. 그럼 저 위에 보이는 게 저쪽, 지금 우리가 저 끝에 보이는 숲. 하늘하고 닿는 그 숲 너머는 전부 북한이에요. 저 숲이 닿는 지점이 전부 다 지금 DMZ, 비무장지대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용암이 한꺼번에 평평하게 쭉 깔린 데라 가지고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철원이 왜 전략적으로 중요하냐. 북한에서 서울을 먹으려면은 반드시 여기를 거쳐야 돼요. 여기를 거치면은 우선 철원, 연천, 동두천, 의정부, 서울으로 가는 국도 3호선이 있고 또 옆으로 보면은 김하에서 철원, 포천, 의정부, 서울 이 두 개 노선이 여기는 큰 가는 동안 서울까지 가는 동안 큰 산이 없어요. 큰 산이 없이 평지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제일 가는 보급로예요. 이쪽으로 내 이쪽으로 하여튼 이쪽 길만 확보를 하면 서울을 먹기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철원을 뺏으려고 남북이 서로 평강, 철원, 김하 이 철의 삼각 전투가 이 철원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 땅을 뺏으려고 엄청난 전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백마가지 전투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스위치를 찍어드릴게요. 예, 예, 잠시만요.